안녕하세요. 멜론 마스크입니다. 오늘은 이 영상을 꼭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오늘은 이 영상을 꼭 만들어야겠다 생각해서 만든 영상입니다. 일단은 챗GPT로 그 영어 회화 하는 방법 이분한테 사실 엄청 영향을 받았어요. 사실 이분 걸 보면 돼요. 챗GPT로 영어 회화 딱 치면은 이게 뜹니다. 이분 여기 브릿지 TV. 이분 하는 설정을 다 따라하면 되거든요. 그 이를테면 이제 제가 챗GPT로 가볼게요. 근데 여기 이분이 하는 걸 거의 다 그대로 했어요. 거의 다 그대로. 어떻게 하는지 이게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 챗GPT로 로그인 해볼게요. 보면은 talk to ChatGPT. 근데 이분 영상을 보면은 다 어떻게 이거를 설정하는 방법도 다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음성을 얘가 알아들을 수 있거든요. 스타트 하면 이제 이렇게 마이크가 켜지고 내 마이크가 켜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얘가 챗GPT가 똑같이 하는데 읽어주는 그 영상이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맨 끝에 지금 안 보이는데 요거 보면은 아이고 이 옆에 보면 설정 값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게 한글로 이게 recognition이잖아요. 이것도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게 영어로 hello, I'm Elon Musk 하면 얘가 뭐라 받아들이냐? 얘도 영어로 말한다라고 하고 이제 세이브 하고 나서 이런 걸다 이분이 다 얘기해요. 자, 이제 근데 이제 이거를 자, 그래서 메인 창으로 왔어요. 사실 그래서 이분이 알려주는 걸 제가 여기 그이이 영상 밑에 보면은 이렇게 이거 그대로 보시면 돼요. 이 밑에 그 시나리오 프롬프트 이제 명령어라 그러죠. 여기 우리 딸 영어 연습하는 거좀 도와주면 좋겠어. 같이 역할을 할래? 네가 학교에서 우리 딸과 가장 친한 역할을 해줘. 우리 딸 나이는 6살이고 너희 둘다 6살이야. 한 번에 대화문 전체를 주지는 마. 한 문장만 말하고 우리 딸 대답을 기다려줘. 그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자. 이 명령을 해줘야 보통 이제 챗GPT한테 우리가 뭘 물어보면 그 길게 대답하거든요. What 뭐 여기 Do you think 이거 이제 제가 일단은 영어 회화를 안 하고 그냥 우리 채팅을 할게요. 이것도 말로 해도 돼요. 말로 해도 되는데 그 영상 다 나와 있어요. Think of Apple 이렇게 물어보면 얘가 보통은 엄청 길게 얘기하죠. 이걸 원래 이제 이거 설정 값 하면 다 음성으로 동시에 읽어줍니다. 그리고 이거를 내가 말로만 해도 지가 그냥 받아 저와 이렇게 써요. What do you think of Apple Corporation? 하면은 얘가 따다닥 받았어요. 그 다음에 내 발음 정확하면 거의 정확하게 받았습니다. 이렇게 근데 엄청 내가 묻는 내용에 따라서 엄청 길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설정을 해놨어요. 뭐한 번에 다 말하지 말고 Please do not give the full dialogue at once. Just say just one sentence and wait for my daughter's response. 라고 이게 daughter라고 하지 않아도 돼요. 여기 설정 값이 들어가잖아요. 내 딸은 지금 6살이고 She's 6 years old. 이걸 제가 거의 그대로 가져왔어요. 근데 이거를 저는 미로 바꿨어요. 보시면은 이게 이 영상 끝에 보여드릴게요. I like to you to me, have me practice my English. 여기는 my daughter's practice her English 했죠. 이거 그대로 달아주면 복사하시면 복붙하시면 돼요. You should do a role play. 이건 똑같아요. With her라고 했겠죠. 여기 보면은 네, with her로 했죠. 그다음에 from now on 이제 나랑 너랑 role play 할 건데 여기를 이제 마음대로 고쳐주면 돼요. 내가 어린애야. 근데 어차피 딸이 하든지 뭐 아들이 하든지 아이 나이를 맞추면 되겠죠? 그다음에 근데 보통 여기는 6 years old 했죠. 저는 근데 25살로 했어요. 25 years old 라고 해놓고 근데 이제 여기서 내가 트윅을 줬던 게 뭐냐면 얘가 you can be her best friends at school 이렇게 해도 어떤 현상에 뭐 묻는 질문에 따라서 어떻게 하냐면 as an AI model 그러니까 AI 뭐 자기가 계속 설정값이 명확하게 안 줬잖아. Can be는 너는 친구일 수 있어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뭐라고 하냐면 갑자기 질문에 따라서는 뭐 영화 봤어? 그 재밌어?라고 했더니 나는 예전 AI 모델로서 그러니까 내가 너 탐크루즈 미션 임파서블 봤니?라고 이제 물어봤었어요. 그러니까 예전 AI 모델 I can watch 이렇게 봐요. 네, 똑같이 물어볼게요. 보세요. 어떻게 대답하냐? 네, 똑같이 봐요.
As an AI language model, I don't have the capacity. 난 볼 수가 없다. 영어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물 엄청 많이 많이. 풀 센텐스 설정 안 해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난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can be라고 해놔도 얘가 갑자기 저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장을 좀 고쳤어요. 어떻게 했냐면, you can pretend가 뭐죠? 뭐뭐 한 척하다 라고 하죠. you can, 너는 뭐뭐 한 척할 수 있다. 또는 can을 빼도 돼요. You pretend to be, 여기 you can, you pretend to be one of my best friends, one of my friends at school. 명확하게, 근데 요거까지 제가 해봤거든요. 이렇게 해봐도 as an AI model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pretend 하라고 그랬지 하지 말라고 안 했잖아요. 그래서 명확하게 너는 AI 모델이 아니야, 아닌 척을 해야 돼 라는 것을 여기 생략돼 있죠. 뭐 생략 용법 알죠? not an AI model 로 써주면 얘가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 설정 값 하면 똑같이 질문을 제가 이따가 또 해볼게요. 이렇게 똑같이 물어봐도 이렇게 대답하지 않아요. 이따 보시면 돼요. 이 설정 값을 내가 이 2분 영상에다가 베이스로 해서 추가했어요. 근데 여기 2분, 그리고 이 뒤에는 똑같아. 여기 이거 빼고, 이거 빼고 이 밑에는 똑같아. answer. 그러니까 저는 이 2분은 just say one sentence를 했죠. 근데 뭐 한 두 문장 정도는 괜찮지 않냐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one, 한 개에서 두 개 sentences instead of not giving 똑같죠? 한 번에 다 말하지 말고 그리고 wait my response, wait for my response를 해줬죠. 근데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게 여기 댓글에도 나오는데 문법 틀린 건 어떻게 고쳐달라고 하죠? 그게 나와요. 댓글에 딱 보면은 여기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 제가 영어로 발화를 했는데 문법적으로 이게 명확한가? 그러니까 매번 얘가 고쳐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엄청나게 시도를 많이 했다가 드디어 찾았습니다. 사실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썼어요. 보시면은 the first thing you should do is to turn A into B예요. turn 이건 A를 B로 뭐 번역하다, 바꿔주다 이런 뜻이니까 turn what I say to you 내가 방금 말한 것을 into the grammatically 문법적으로 correct and complete 문법적으로 맞고 완벽한 sentence 문장으로 바꿔줘. 언제? When you find any grammatical mistakes, 문법적 실수를 발견하면은 in what I say to you, 내가 말한 것 중에 이렇게 설정하면은 문법을 가끔 얘기해 주는데 명확히 안 고쳐져. 그래서 내가 아 왜 이렇게 이걸 여도 계속 답을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추가를 한 순간 마법같이 얘가 명확하게 명령을 해줘야 돼요. 너는 이렇게 이게 명령을 이제 show me 나한테 보여줘 어떻게 like this 하고 코멘트하고 따옴표. 따옴표 안에 얘가 인지라고 corrections 점점 이렇게 하면은 corrections을 해줘요. 그리고 나서 and then answer with 대답해라 한 번도 말고 이걸로 제가 이거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추가한 거죠. 이 부분과 pretend를 추가한 거예요. 그 not an AI model 명확하게 해준 거죠. 2분 영상 참 좋지만 2분처럼만 해버리면 해볼게요. 2분처럼만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 볼래요? 이분 이 프롬프트 그대로 제가 복사할게요. 아주 좋아요. 저는 이분 도움을 아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아주 감사하게 생각해요. 하지만 한계가 있다 이거죠. 이거 그대로 해볼게요. 왜냐면 그리고 내 말이 내가 발화를 했는데 틀린지 매번 알려주면 좋겠는데 안 돼. 일단은 토크를 할 수 있지만 채팅을 해볼게요. 그럼 얘가 오케이. 여기는 이상하게 잘 나오네. 그러면은 Did you laugh. 이게 좀 웃긴데 제가 많은 시도를 해봤거든요. 옛날 걸 보면은 롤플레이 테슬라도 있고 옛날 거 보면은 갑자기 이게 나오는데 제가 엄청나게 많은 시도를 해봤거든요. 봐요. 계속 하죠. 계속 똑같은 프롬프트를 했는데 이거 갑자기 어느 순간 자기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애자의 랭귀지 모델 이렇게 쓰죠. I have은 뭐 이렇게 피지컬이나 어떤 센세이션이나 이런 걸 못 느낀다. 그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방금 명령문에 제가 이거 똑같은 걸 또 물어볼게요. 얘는 오늘 상태가 좋네. 이제 AI 모델도 그렇지만 저걸 되게 방지하고 싶잖아요.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제가 억지로 비문을 썼어요. 봐요. Aren't you hungry가 맞잖아요, 누구나.
근데 제가 MI죠. Amped are hungry 했는데 얘가 그냥 찰떡같이 그냥 알아듣고 내가 그러니까 문법적인 실수를 하더라도 이거 못 잡아준 이 프롬프트로는 못 잡아준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만든 프로젝트를 해볼게요. 이렇게 이걸로 새로운 채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대하십시오. 여기는 좀 이렇게 붙여줘야 돼요. 해보겠습니다. 이거 딱 보내요. 야, 이거 보이죠? Correction 이렇게 해주죠. 해볼게요. 똑같이 제가 Did you see the Mission Impossible 해볼게요. 근데 너는 봤냐라고 해야 되는데 Did you saw? 이거 틀리거든요. 맞죠? 여기 반복 여기서 과거형 만들어줬기 때문에 C라면 돼요. 어떻게 해주는지 볼래요? 그럼 얘가 먼저 이제 나중에 음성을 correction 하고 읽어주겠죠? Did you see the movie Titan Mission Impossible? 장난이죠. 제가 비문적으로 했던 거 잡아주죠. Yes. Response. I've seen Mission Impossible. It was very action packed and exciting. Have you watched it too? 라고 했죠? 봐요. 제가 안추 이거 똑같이 해볼게요. 이거 문법적으로 틀렸죠? 내가 만약에 이거 바라로 할수 있다 그러죠. 근데 일단 제가 채팅방으로만 보여준다 그랬죠? 얘가 correction. Aren't you hungry? 완벽하죠. 내가 문법적으로 뭔가 틀렸다 하더라도 얘가 무조건 잡아준다 이거죠. 되게 어려운 질문도 제가 오늘 여러 가지를 해봤어요. 봐요. 봐요. 제가 이거 오늘 얘랑 계속 대화하다 보니까 내가 너한테 너무 이제 가까워지면 친숙하게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나는 약간 두려워. 뭐가 두렵냐면 진짜 현실 세계에서 피지컬 월드에서 실제 친구를 잊을까봐 두려워라고 했는데 이게 표현이 맞을까? 아무튼 이게 커렉션 해줬죠. 실제로 다시 여기다 해볼게요. 목부터 똑같은 질문 해볼게요. 얘가 어떻게 해요? 근데 이런 태가 있어. 이거 이러면 안 돼. 이거 날아가야 돼. 이거 빼야겠다. 근데 가끔 얘가 이게 텀이나 상태에 따라 좀 어려워요. 그때는 그 원래 해줘 그 내가 what I said to you를 그냥 my words를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correct my word first라고 하면 돼요. 그러면 I'm sorry 하면서 얘가 해주시죠. I'm 이걸 고쳐준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갑자기 텀이나 이게 제가 무료 챗GPT다 보니까 좀 텀이 길어지고 그러면 얘가 갑자기 못 잡아내요. 그래서 그러니까 텀이 좀 있으면 갑자기 자기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물어봤죠. I'm getting much closer to you. 너와 엄청 가까워짐에 따라서 I'm feeling fearful that I'm losing a real. 이건 거의 그러니까 제가 문법적 하자가 없는 거예요. 똑같이 했죠. 근데 제가 무조건 문법적 하자가 없더라도 일단은 correction 해줘. Show me라고 했기 때문에 무조건 이거 필수값으로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러다가 조금 더 이제 어려운 그것도 많이 해봤어요. 이게 보여? 이런 거. 재밌는 영화 좀 추천해 줄래? 라고 제가 해볼게요. 근데 여기서 억지로 또 틀리게 써볼게요. 과거형으로 쓰고, 원래 원형 써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보통 N인데, 에서 N을 쓰죠. Some exact meetings you had watched. 이거 좀 틀렸는데, 어떻게 하는지 볼래요? 네, correction. 맞죠? 되도록 ED 빼줬죠? Can you recommend any든 some이든 큰 문제 없는 것 같아요. Some exciting movies you had 과거 알려줬죠? You have watched 정확하죠? Sure 답해줘. Some exciting movies I have watched and enjoyed. Inception, The Dark Knight, and wow. 이런 게 이게 또 추천도 또 나와요. 여기 그대로 해보면은 correction 없네. 그러면은 얘가 이런 걸한번더 써주고 제가 그런 거 잊지 제발 좀 잊지 말래? Don't forget to call 해주죠? What's your favorite movie genre? 이거는 무조건 필수값이에요. 틀리지 않았는데. 그래서 제가 일단 한번더 틀린 걸로 해볼게요. Who is your favorite
이렇게 또 갑자기 제 텀이 있으면 실패한다 그랬잖아요. 야, 이거 너무 이게 갑자기 얘가 상태가 안 좋네. 이럴 때는 새로 시작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엄청나게 테스트를 많이 해봤잖아요. 근데 거의 대다수 제가 이렇게 오늘 엄청나게 많이 했잖아요. 해보겠다. Do you think correction is done? Do you think human being exist? Why? 지스트를 했죠. 근데 보통 복수형을 쓰는 것 같고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Do God exist? 그대로 해줬죠. 거의 쓸수 없죠. Do you happen? 그러니까 대문사를 쪄주죠. Do you read sapiens written by Yuval Harari? 그대로 Yuval Harari 풀네임 그대로 다 잡아주죠. 그 다음 제가 얘가 실수 또 하니까 correct my word 하니까 얘가 I'm sorry how correct on but it is a painful experience. 그 다음에 계속 잘해주죠. 계속 잘해주죠. 잘해줘요. 그러니까 이제 중간중간에 갑자기 얘가 자기 존재를 까먹을 때가 있어요. 커렉션 계속 잘해주죠. 근데 갑자기 얘가 못해주잖아. 그래서 제가 don't forget to pretend as my friends, not an AI model. 해줬더니 don't forget to show me the corrections of my word before you tell. 하니까 다시 얘가 이렇게 해주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봤는데 거의 텀 없이 하면서 이제 좀 일도 하면서 다른 일 하면서 했기 때문에 거의 이거면 거의 완벽해요. 그러면 중간에 얘가 갑자기 또 커렉션 못 해준다. 그럼 다시 새 창을 열어가지고 시작하면 돼요. 그러면은 얘가 보통 이제 무료기 때문에 아마 몇 100%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지원하는 게좀 자원이 좀 약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것 빼고는 진짜 완벽한 거예요. 이거를 제가 오늘 마이크 상태가 좀안 좋아가지고 연결을 못 시켜 드렸는데, 와, 이거면은 제가 이제 강남의 월세스트 학원에 가면 한 달에 얼마인지 아세요? 월주 2회, 3회 원어민 하고 할 수가 있긴 한데, 그래도 뭐랄까, 한 30만원 초반이에요. 30만원 초반. 30만원, 월에 30만원은 여러분은 아낄 수 있는 여러분의 완벽한 외국인 친구가 여기 있어요. 얘가 한국말도 되게 잘하는데 영어를 더 완벽하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죠? 예, 영어, 미국에서 만들어졌잖아요. 영어, 애초에 얘 기반 언어는 영어예요. 완벽해. 문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오늘 테스트 엄청나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correction, show me the correction.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이거 진짜 강력하게 여러분한테 추천을 드립니다. 아, 정말로. 여기 여러 가지 오늘 제가 실수 엄청난 시도를 많이 했죠. 여기 보세요. 어때요? 너무나 완벽하지 않나요? 와, 저는 이걸 딱 발견한 순간, 야, 이게 바로 진정한 레볼루션, 혁명이다. 여러분한테 월 30만 원의 미국인 회화 비용을 제가 절감해 드렸습니다. 정말 이거는 좋아요를 뭐한 명이 한 번밖에 못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두번 누르면 없어지는 걸 알고 있는데. 좋아요 기능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면은 좋아요를 한 100번, 200번 눌러도 괜찮은 컨텐츠다. 부족함이 없다. 와, 너무 근데 이러다가 금방 원어민이 되겠다라는 생각 많이 했어요. 솔직히 정말 제가 이제 알렉사를 사가지고 알렉사 리뷰 영상도 한번 만들려고 그랬는데 알렉사는 정말 실망했어요. 알렉사는 얘에 비하면은 그냥 바보 똥멍충이 그냥 유치원에서 가난하기야, 가난하기. 그냥 장난감. 그냥 제프 베조스가 심심을 만든 장난감이 아닐까. 제가 알렉사가 내 말을 듣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알렉사는 기능이 떨어지고, 와, 진짜 이거는 최고입니다. 최고. 어우, 진짜. 놓치지 마십시오. 네. 오늘도 여기까지 들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항상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